29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가 봤더니 미출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들어갔더니 despite가 나와요. despite 다음에 명사구가 나오니까 abundant warning, 엄청나고 뭐 풍부한 경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경고에 대해서 동격 대수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를 타인과의 대항에서 평가해서는 안 돼.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동사가 나왔네. 이 두가 대동사니까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수거가 나오는데 수거가 보이시겠죠? Not only와 but이 나오죠. 우리는 meaning seeking creature, 의미를 추구하는 생명체이자 social wants입니다. 1번에 말하고 싶은 거,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1번에 말하고 싶은 거는 지 수능특강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수능특강에서 1번을 대명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대명사는 다른 말로, 앞에 있는 명사 찾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명사 찾으니까 이 creature를 받는 거다라고 해서 여기 s가 있으니 여기도 s가 해달라.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interpersonal, 사람 대 사람이라는 거죠. 인터는 뭐뭐 간이니까 사람 대 사람 대 comparison,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 To evaluate ourselves, improve and enhance가 되죠. 제가 다시 보다시피 병렬이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증가하기 위해서, 사람 간의 비교를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벗을 세모 치고, 이런 문제죠. 어떤 문제냐면, 사회적 비교예요. 제가 보기엔 이 단어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이 사회적 비교가, 그냥 이 사회적 비교. 우리 사회적인 거잖아. 사회 비교가 여전히, 다음과 문제는 그것은 사회 비교가 backfire, 역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선생님 한 분만 쓸게요. 사회 비교가 역효과를 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들어갑시다. When comparing ourselves to blah blah가 됐을 때, 이렇게 끊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수거가 들어오는데 수거는 compare A to B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누구랑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느낍니다. 이번에 형용사가 왔고요. 형용사가 왔는데 이 형용사를 결정하는 건 아마 동사였던 것 같아요. feel 동사가 일종의 이형식 동사더라. 이형식은 SVC인데 일종의 우리가 잘 물어보는 거죠. C 자리에 뭐가 올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C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만 올수 있다더라. 핵심 포인트 부사는 못 온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충분하지 못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For not doing as well. 그만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충분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때때로 이끄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가 말하는 소위 심리학자가 말하는 malignant envy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malignant envy라는 것을 이탈릭체로 돼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지만 욕구래요. For someone to me 하면서 to가 있으니까 for가 있어서 의미상의 주어가 되구나라고 하는 거죠. for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니까 to 부정사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누군가가 불운을 만났으면 좋겠어라는 하는 욕구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망했으면 좋겠어, 불운을 만났으면 하는 좋겠어라고 하니까 malignant를 아기의 찬이라고 해요. 아기를 가진 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시가 나와요. I wish 나 바래. She didn't have it. 그녀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What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lso 추가를 하고 있네요. 뭐라고 하냐면 comparing blah blah가 되는데 comparing with도 수거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게요. comparing as with be가 되죠. 우리 스스로를 누군가 비교를 해요. 이제 어떤 누군가냐고 하면 who's doing worse than we are. 우리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 얘가 주어. 그럼 동사에는 수의 일치가 되어야 되죠. risk가 동사 자리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compare 동명사니까 수의 일치를 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4번 수의 일치. 그래서 반드시 동명사 단수 집에 S죠. risk라는 것은 위험이 있다.
나뭐할 위험이 있다. 스콜은 경멸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경멸이라는 건 감정인데요. Others are something.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야. Undeserving our beneficence. 우리의 호의를 undeserve예요. Deserve가 뭔말 가치가 있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즉 언니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거죠. 경멸이죠. 그러니까 she is beneath my notice가 되죠. 그녀는 내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주목할 가치가 없어. 즉 경멸의 자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Then again, 그리고 또 다시 comparing ourselves to예요. Comparing to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과 이끄는 것은 또한 lead to benign envy. Benign envy라는 것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Longing이야, 갈망이야. To reproduce, 재생산하고 싶어. 누군가의 달성을 재생산하고 싶어. 뭐 하지 않고서 without wishing them ill. 그들이 망하라고, 일이란 건 마이너스니까. 망하라고 바라지 않고서 누군가의 성취감을 재생산하는 갈망. 미나인이 양성을 하니까 양성을 시기질투다. 즉, I wish I had what she has. 나는 원해. 이번에는 남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hich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선생님 항상 말하죠. 불완전하다고. 불완전합니다. which를 가렸을 때 바로 동사가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몇몇 상황에서 보여져요. To inspire, motivate us죠. 우리를 inspire, 고무시키고 동기부여하는 상황에서 보여져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In spite of, 최근에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법은 다섯 가지 다 봤던 것 같고, 내용 정리서 위에다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희는 전반적으로 이거 하고 있어요. 남과 비교하는 거죠. 그냥 선생님, 남과 비교하는 거, 매저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할래요. Compare, 뭐, ourselves to others 같아요. 남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먼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래요. 아까 처음에 봤던 게 mean seeking이었던 것 같아. 우리 의미 추구하는 동물이야. 우리 추구하는 거고, 또 뭐였냐면, 사회적이야. 사회적이다 보니까, 사회적이니까, 사람들 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interpersonal comparison을 하는 것 같아. 이제 사람들 간의 비교를 하는 것 같아. 그 비교가 세 가지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 병렬 구조로 나왔던 것 같아. Evaluate ourselves였고요. 그 다음에 improve our standing. 그 다음에 뭐 enhance our self-esteem이었던 것 같아. enhance 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가 있냐면 문제가 존재를 한다더라. 다시 말해서 social comparison이라는 게 아까 전에 역효과를 내다는 단어가 backfire였던 것 같아요. 역효과를 낸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 대상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있고요. 남이 있어. 제가 others가 있었을 때. 펜 색깔 한 번만 바꿀게요. 남들, 우리보다 능력이 좋은 애들. 우리랑, 우리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나보다 능력이 잘난 애들과 비교하는 경우. 또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애들이랑 비교하는 경우, 이렇게 능력을 잡았다고 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남들이 더 잘나버리면, 불충분함을 느껴. inadequate를 느끼는 것 같아. inadequate를 느껴서, 악의적인 시기를 가는 것 같아. 스펠링이 틀렸네. 스펠 한 번만 지울게. 악의적인 걸 갖는 것 같아. malignant envy를 갖는 것 같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이 망했으면 좋겠어가 악의의 찬식이야. 오히려 네가 망해버려라. 라고 하는 게 악의의 찬 거죠. 반면에, 내가 더 잘난 거라고 하냐면, 위험에 처해 어떤 감정을 갖냐면, 스콘을 가져. 경멸이라는 걸 가져. 이 경멸이라는 건, 남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게, deserve라는 단어에서 가졌다고 했어요. 근데 스펠링 계속 틀리네. 미안해, 얘들아. deserve가 되죠. deserving이 되고, 우리의 호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 beneficence가 되죠. 뭐, 알것 같아요. 우리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단점이었다면, 이게 단점이었다면, 오히려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좋은 것도 있어. benign이야. 양성의 benign envy야.
이거는 양성 식이 질투라고 하는 건데, 양성 식이가 뭐냐면, 우리가, 잘 되는 거야. 즉, 다른 말로 하면, 남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지 않고, 이번에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거 물려받자. 우리가 더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뭐 했으면 좋겠다? 인스파이어 하거나, 그다음에 모리베이트 하는 거야. 누구를? 우리를. 우리를 하는 거야. 뭐 하냐면, 나뭐 하겠다? To increase my effort가 되는 거죠. 나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법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거의 다 나왔던 것 같고 2번만 수축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C자리 어떻게 보면 언급된 거니까 한번더 복습해 줬으면 좋겠어요. 30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30번,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밑줄 부분의 어휘는 체감성 높아요. 원래 박스형 어휘가 있고 밑줄 친 부분의 어휘가 있는데 밑줄 친 부분 항상 반의 관계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갈게요. 첫 번째, what exactly does normal science involve가 되죠. normal science, 정상 과학이 정확히 무엇을 포함하고 있나요? 라고 해서 정상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According to 토마스 쿤에 따르면 이것은 일종의 퍼즐 솔빙이야.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인 것 같아. 즉, 문제가 있으면, 프로블럼이 있으면, 솔루션이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끊어주세요. However successful이자,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접속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패러다임이 성공했을지라도, 아무리 패러다임이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은 항상 특정한 문제를 만나는 것 같아. 일종의 다시 말해서 현상이야. Which cannot easily accommodate. 뭐할수 없고 수용할 수가 없어.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 그 다음에 미스매치가 됩니다. 미스매치라는 거는 부조합이죠. 맞지 않는가. 매치가 어긋났다는 거니까. Between the theory, between A and B가 되죠. 이론의 예측과 실험적인 사실의 미스매치를 만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퍼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와 이거를 만나는 것 같아. 이게 맞나야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거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상 과학자들은 try to eliminate 이러한 문제, minor 퍼즐을 eliminate 하는 거야. eliminate 한다는 게 아마도 솔빙이 되겠고요. 이 자체가 솔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야. 뭐 하면서요? While making as few change as possible이죠. 이 패러다임에 as possible이에요. 가능한 한 변화를 주지 않고서 거의 없고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만 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퍼즐과 솔빙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상과학은 보수적인 활동인 것 같아. 그것에 실행하는 사람들은 not trying to예요. 제가 보기엔 수거 not에 표시해줘야 되고 but에 표시해 rather까지 표시할게요. Trying to make an earth-shattering discovery. 뭐, 지구를 흔드는 발견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develop and extend existing paradigm이 되는 거죠. 발달시키고, extend, 연장시키기만 하면 돼. 기존의 패러다임을 발달하고 연장하니까 보수적인 것 같아. 보수적인 활동이야. 즉, 다른 말로 하면, 변화가 거의 없다. 변화가 거의 없고, 기존의 것에 하니까 보수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쿤의 말로에 따르면 normal science는 does not aim at novelty. novelty라는 건 new예요, new thing. 새로운 것, 사실이나 이론의 새로운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when successful find none이죠. 뭐 했을 때 being successful이야. 얘들아, 성공했을 때에는, 성공적일 때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성공적일 때에는 찾아내는 것이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성공적일 때는 찾아낸 것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새로운 걸 추구하지도 않고, 패러다임이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성공적일 때는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는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쿤은 강조하고 있었어. 정상 과학자들은 not trying to test paradigm.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패러다임을 테스트, 검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반대로 그들은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기존의 것이라고 하니까, 보수적이라니까, 기존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패러다임을.
Unquestionably, 질문 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고 그들의 연구를 수행하는 거야, 한계에서. 어떤 한계냐면, 패러다임이 설정한 한계에서 수행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고수하면서 지켜나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회과, 정상 과학자들이 실험적인 결과를 얻었어. 근데 어떤 실험적인 결과래요? 패러다임과 상응하는 실험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상응한다니까 성공한 거잖아. 이걸 얻었을 때, they'll usually assume 되십니다. 그들은 가정을 해요.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그들의 실험 결과가 faulty야. 패러다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있죠. 제가 금색으로 했을 때, 뭐가 잘못됐네? 라고 하면 일치되면 안 되는 거죠. 모순이 됐어야 돼. 불일치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이 아니라 실험 기술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치가 아니라 뭐가 된다? 컨플릭이 된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하냐면 우리는 정상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상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상과학은 단순히 뭐 하는 거예요? 퍼즐하고 솔빙 하는 거예요. 퍼즐하고 솔빙 하는 거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Not change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만 풀면 돼요. Not change 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하는 거냐면, 녹색 그대로 써주면 될것 같아. Existing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냥 existing 프로그램이에요. existing paradigm이 전생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네. 패러다임입니다. 기존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발달시키고 이거 하려고 해요. 다른 not change, 그 다음에 not novelty가 되겠죠. 신기한, 진기한 게 아니다. 그냥 기존 틀을 지키고, 뭐, 유지하고 연장하는 거다. 뭐 하지 않아요? 그대로 쓸게요. not test 하지 않아요.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뭐 하는 거야? 어셉트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거야. 즉, 뭔가 불일치를 일으켰을 때도 패러다임 탓을 하지 않아. 패러다임 탓을 하지 않고 그냥 패러다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실험 기술이 잘못돼서 틀린 거야. 패러다임에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이 되게 일관되고 똑같은 내용을 되게 자주 말하기 때문에 꼼꼼히 단서를 찾아가서 풀어보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30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꼼꼼히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문항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빈칸 추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